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교집합입니다. 이미 한참 지났지만 2월달엔 제 생일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감사한 달이었어요. 그 중에 아주 마음에 든 아이를 소개해드리려고요. 꼭 닮은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는 귀여운 친구예요. 자신의 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마저 꼭 닮아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준다는 컨셉인 것 같아요. 선물을 소중히 들고 있는 모습,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인업입니다. 6가지와 1가지의 시크릿이 있네요. 욕심내지 않고 딱 한 개만 골라보았어요. 어떤 친구일까요? 우와, 꽃을 들고 있는 친구예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네요. 튼튼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 더 마음에 드네요. 얇은 포장지도 벗겨주었어요.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소중한 꽃을 선물하려나 봐요. 밀짚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한 모습. 꽃을 직접 키웠나 봅니다. 발밑에는 로고도 박혀 있어요. 등 뒤에는 You're my sunshine이라 적혀 있네요. 소중한 것을 주며 고백하는 수줍은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꼭 닮아 있어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멋진 선물을 잔뜩 받은 감사하고 행복한 생일이었네요. 그냥 끝내기엔 아쉬우니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요. 생일하면 역시 케이크죠? 아주 귀여운 케이크도 준비해봤어요. 바로 실바니안 케이크예요. 작은 숫자 모양 초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얼른 꺼내볼게요. 실바니아는 상자에 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두 종류의 케이크가 보이네요.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작고 귀엽네요. 크림의 디테일 좀 보세요. 케이크에 꽂는 토퍼도 있네요. 숫자, 트리, 토끼 모양 양초가 있어요. 작은 스티커도 있네요. 저는 이번에도 스티커는 붙이지 않으려고요. 선물 상자와 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초코 케이크에는 세 개를 꽂을 수 있네요. 크림 케이크예요. 크림 케이크도 세 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귀여운 친구들 사이즈에 딱 맞네요. 양초는 하나하나 뜯어주어야 해요. 케이크에 양초를 꽂아보았어요. 엄청 작은데도 디테일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작은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특별한 기념일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귀여운 토끼와 트리 모양 양초가 너무 앙증맞아요. 귀여운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짠! 진짜 케이크 앞에 작은 케이크예요. 나이와 맞지 않는 초를 꽂고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맛있는 크레이프 케이크예요. 작은 케이크도 한자리 했습니다. 떠들썩한 생일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사랑과 함께한 감사한 생일이었습니다. 예쁜 것들도 아주 아주 많이 쌓아놨지요. 1년 동안 아주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귀여운 것들을 잔뜩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함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1년 전 이맘때쯤 만들려던 편집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었었고 여전히 귀여운 것들을 잔뜩 쌓아놓았었네요. 귀여운 케이크도 있었네요. 선물은 하나하나 아껴가며 풀어볼 거예요. 이미 잔뜩 쌓여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귀여운 아이들은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행복한 기록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을,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별거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려요. 선물 같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다음번 행복한 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 행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